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걸작 앨범으로 돌아온 청량 BT 크래비티입니다. 누군가 청량함이 뭔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크래비티를 보게 하라. 청량함의 의인화 크래비티는 못 막지. 오늘은요, 크래비티의 미니 말티즈 미니 그리고 아기 토끼 막내 성민이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재필이 형,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금주 인기가 탑10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히 Feel Groovy 제 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크래비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코사.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오, 미니입니다. 저는 크래비티의 성민입니다. 개인 인사 자신 있게 하시면 됐는데 왜 잠깐 멈추셨어요? 이렇게 둘이 나온 게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좀 낯서네요. 아, 낯설어요. 헤어 컬러 밝은 두 분을 따로 좀 모셔봤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본인의 아이디어 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전체 회사의 아이디어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들 머리를 한번 쓱 봤다가 네. 너무 다 어두워가지고 그렇죠. 또 팀마다 이제 밝은 친구들이 한 두세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있죠.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해봤습니다. 했어요. 근데 바로 통과가 됐네요. 네. 그리고 우리 성민 씨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앨범 컴백할 때마다 머리색 하고 싶은 그 의견을 많이 내가지고 그쵸. 이번에도 하늘색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정말요? 네, 이제 다 이제 아무래도 어두운데. 맞아요. 두 분의 어떤 청량함이 팍팍 눈에. 네. 네. 그럼 성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가 막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두 분의 조합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두 분의 케미, 미니제의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생각하나요? 10점이죠. 바로 그냥 엇박자로 아니, 10점. 그 정도로 믿고 갈 수 있는 형인가요? 아, 그럼요. 미니 형도 굉장히 스윗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윗한 건 성민 씨도 스윗하시던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립밤을 네. 맞아요. 미니 형 립밤 발라주시던데. 미니 형이 우리 성민이가 또 카메라가 앞에 있다고. 네. 아니 근데 참 이상했던 게 립밤이나 이런 거 보통 본인이 바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거 상대방이 발라줘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자기의 얼굴을 다룰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또 챙겨줘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안 챙겨주고 안 발라주면 그냥 그 상태 안 바른 상태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픈 상태로 이제 찍는 거죠. 와, 그거를 또 챙기는 동생도 그렇고 아 저런 동생 있고 싶다. 근데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네. 아 이런 약간 메이크업 쪽에는 네. 성미가 정말 빠삭하기 때문에 한수 이렇게 배우고 간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뷰티 쪽 이런 거 방송할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여자 걸그룹들을 위주로 생각하는데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뷰티에 관심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성민 씨 추천해도 될까요?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샵에 가면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막 해주시는데 네. 성민이는 이제 혼자서도 막 하고 남도 해주고 아, 그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용안이 빛나고 입술도 빛나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희 씨 얼굴 또 잘 챙겨줬으니까 오늘 빛나는 외모 좀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요. 자, 오늘은 추억의 다인조 그룹과 요즘 다인조 그룹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크래비티가 9인조, 네. 다인조 그룹이기도 해서 요즘과 추억의 그룹 어떤 팀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빨진 5초 파남보 7가지 컬러가 뚜렷했던 걸그룹 레인보우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 A 흐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조현영 씨가 팀의 막내이자 막내온 탑입니다. 예, 뭐 보컬도 메인 보컬이기도 하고 좀 전에 이제 성민 씨가 형을 챙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민희 씨는 여기 있으니까 민희 씨 제외하고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아, 이 형이 나를 좀 많이 챙겨줬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얘기하시고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있나요? 어떤 친구가 가장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를 63 나눠서 쓰는데 네. 저희 같은 숙소 메이트인 그렇죠. 세림이형과 정모형에게 감사의 네. 말을 전하고 네네. 싶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마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밥도 같이 자주 먹고 그다음에 집 같은 것도 서로 잘 치워줘가지고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치워줘요? 네, 숙소를 아주 청결하게 유지해줍니다. 아, 형도 좀 잘 치워주는데. 제필이 형도 한번 놀러 오세요. 나중에. 바로 초대해줬네요. 네, 숙소 청결을 담당하고 있군요. 네네. 아, 그럼 숙소에서 본인은 뭐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구매 네. 주문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팀이 많다 보면 엄청 주문할 게 자주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가 제일 많이 주문하게 돼요? 아무래도 저희가 식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닭가슴살. 아. 그다음에 메이크업 지울 때 필요한 리무버들. 우와, 리무버까지. 싹 주문해야 돼. 아, 그렇군요. 이 동생 막내 역할이 크네요. 아, 또 성민이 같은 경우가 네. 이런 리무버 같은 것도 좋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리뷰 보고 네. 그거 지워보고 자기가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기초 광고를 네. 찍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크 프레임을 아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말입니다. 네네네. 여러분 여기 이제 뷰티에 관심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 민희 씨는 숙소에서 뭐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딱히 네. 뭐 없어요? 저는 이제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아, 네네. 지방령이에요. 그냥 지방령. 집을 계속 지켜주는 존재. 예. 아, 누워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 네네네. 아 집을 누군가는 또 지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를 와다다 달리며 누비는 분들이죠. 파워 에너자이저 케플러가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케플러 와다다 지금 흐르고 있는데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성민 씨가 안무를 그대로 지금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 15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1초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와다다 나가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때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그리고 너무 잘하더라고. 패딩 입고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아, 제가 사실 와다다를 나왔을 때부터 딱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딱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듣고 있었는데 딱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맞췄죠. 야, 근데 진짜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댄스인데도. 근데 사실 성민 씨의 걸그룹 댄스는 막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어. 왜 혹시 본인 알아요? 그 비법이 뭔지? 아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 타고남인가? 이게 많은 친구들이 커버를 하는데 성민 씨 굉장히 또 커버를 아, 쫄깃쫄깃하게 합니다. 아, 맛깔나게. 네네네. 아, 이게 성민 씨가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하드캐리 했는데 혹시 그 출장 15야 끝나고 친해진 선배님들 있어요? 좀 잘 챙겨주고 하는 분들. 저는 그때 몬스타엑스 네. 형원 선배님이 네. 같은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옆자리에서 네. 막 이것저것 잘 챙겨주면서 했었는데 네. 또 그렇게 같은 회사에 예. 선배님 챙겨준다는 게 그렇게 따뜻한 게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얼굴 천재 두 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형원 씨도 그렇고 민희 씨도 그렇고 어떻게 또 그렇게 팀을 이루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케플러의 우리 채연 씨하고 MC하고 있잖아요. 음악방송 그렇죠. MC를 민희 씨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어때요? 잘 맞아요? 아니면 아직도 떨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이 MC 자리가 굉장히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나 예. 그래도 멤버들이 이제 쉬거나 그럴 때 저는 네. 이제 도쇼에 가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있자면은 네네. 성민이가 이제 그때 와다다를 쳤을 때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친구한테 네. 아 성민 군이 이제 케플러 노래를 한 걸 봤다. 아, 재현 씨가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하더라. 네. 그래서 제가 데려가라고 네.
농담해요. 아니 거기도 지금 다인조인데 지금. 아 그렇죠. 아 여기 가지고 있어야죠. 좋은 멤버를.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아 그럼요. 나가면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MC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뭐 고마웠던 점이라든지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 때면은 저보다 이제 예. 팬분들이 더 일찍 와서 이제 출석을 하고. 맞아요. 뭐 인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제가 피곤하더라도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팬분들의 소중함을 뭔가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러비티를 아마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아마 MC 음악 방송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부럽더라고요. 되게 가까이서 얘기도 그렇죠. 자주 하고. 맞아요. 왜냐면 활동할 때밖에 못 나가니까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MC 하고 싶어요, 우리 성민 씨. 아니 민희 형이. 네. 또 옆에서 보면은 그 나름 고충이 있더라고요. 아 고충 얘기를. 아 저는 네. 그냥 응원만 하는 걸로. 아, 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구나 멤버가 그럼요, 보기에. 그럼요, 네. 아 뭘 제일 어려워합니까 형이? 아무래도 이 대본도 수시로 외워야 되고. 당연하죠. 그 전날에 저희가 스케줄이 막 있어도. 늦게 끝나도 무조건 이제 가서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그래. 네,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성민 씨는 그 옆에서 안무를 따서 형 힘내라고 응원을 하면 되겠어요. 응원을 해야죠 저는. 네네. 나중에 예 댄스 커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래 커버도 너무 잘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이 참 많은 그룹입니다.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어요. 돌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우리가 할게. 러비티는 즐기기만 하면 돼. 휴후! 즐기면서 음악하는 크래비티가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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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후! 그룹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습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 한숨부터 나왔어요. 네, 이게 보기에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예. 방방 뛰는 게 많으면 예. 약간 유산소처럼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치만 이제 팬분들을 보면 네. 굉장히 언제든 할 수 있다. 네. 에너지를 네. 얻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노래가 신나기 때문에 네. 하면서 저희도 되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네. 연습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수트를 또 다 이렇게 쫙 입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땠어요? 갑자기 이렇게 수트 떠있고 뭐 안치기야. 약간 무한상사 느낌. 그 촬영할 때 어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각자 직업 체험 같은 약간 예. 키자니아 같은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회사원도 하고 뭐 청소부도 하고 네. 기자도 하고 감독님도 막. 하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해보면서 아 이런 또 이 직업만의 고충이 있구나. 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죠. 또 러비티 회사원인 러비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네. 성민 씨는 혹시 촬영할 때 비하인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밥차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사실은 아, 먹는 거 좋아했어.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네.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가 춤을 진짜 많이 췄거든요 이번 뮤비 때. 네. 그래서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디 제육볶음이야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그래서 저는 뮤비에 그 네. 되게 직업이 많이 나오는데 네. 밥차 하시는 예. 네. 그것도 직업으로 넣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뿅 갔네요, 뿅 갔어. 어차피 밥 먹는 거 얘기 나온 김에 대식자 한 명, 소식자 한 명 추천해주세요. 우리 크래비티. 여기 저희 대표 소식자가 성민이거든요. 근데 제육볶음은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소식자가 맛있다고 하는 거 진짜 찐이야. 우리는 많이 못 먹었어요. 먹거든요. 맞아요. 소식자 대식자 한 명 추천해주세요.
멤버 중에 제가 또 잘 먹지 않나? 미니 강지 민이 형도 잘 먹어요. 자, 성민이랑 이제 옛날에 같이 밥을 먹으면은 성민이가 꼭 한 세 입 먹고 남기거든요. 아, 네. 그렇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진짜 가장 좋은 밥메이트. 그렇죠. 아. 세 입 먹으면 많이 먹은 거라고. 세 입이 많다고. 네. 완전 대표 소식자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컨디션 좋을 때 세 입 먹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제육볶음 몇 입 먹었어요? 한 다섯 입은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좋았네. 아, 그럼 최고네, 최고. 크게. 네, 최고예요. 아직까지 제가 음악방송을 엔딩 못 봤습니다. 음악방송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네. 혹시 엔딩에 걸린다면 하고 싶은 엔딩, 머릿속에 있는 엔딩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자, 3, 2, 1, 큐! 똑같이 휘파람으로 이제 포인트라서 이번에 포인트 함으로서 그렇죠. 네, 잡아주신 거죠. 여기 세림 씨하고 형준 씨하고 이때 포인트 한 번도 막 설명하고 막 이런 맞아요, 영상을 띄웠던데. 맞아요. 예예. 아, 두 분 다 그러면은 요 휘파람으로 엔딩 네. 엔딩 하고 싶어요. 아 저희가... 제가 먼저 잡혀야겠네요. 아 근데 서로 느낌이 서로 달라가지고 하고 또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고 근데 있을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만 들었는데도 태가 다른지. 너무 멋있었어. 제필 형도 잘하시는데. 느낌 있으신데요? 우리 이거 연습한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 연습한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보컬 캐리어지, 퍼포먼스 캐리어지, 연기 예능까지 하드 캐리한 갓세븐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갓세븐 하드캐리 흐르고 있습니다. 갓세븐은 현재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탐나는 분야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탐나는 예능이라던가. 이제 뭐 음악방송 MC 하고 있으니까 민희 씨는 혹시 성민 씨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는 뭐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뭐든 좋습니다. 뭐든지. 아, 네. 뭐 복면가왕 같은 거 탔나요? 아, 뭐든 좋습니다. 네. 저는. 소식자도 너무 좋고. 소식자 좋다. 우리 재필 형이랑도 또 뭐 한번 또 한번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소식자로 우리 한번 만나요.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민희 씨는 지금 음악 방송 MC 하고 있지만 이게 끝난다면 다음에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전 사실 이런 라디오 스케줄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팀과의 고충을 약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또 나중에는 라디오 MC 같은 것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 굉장히 잘할 거예요. 목소리도 좋으니까. 근데 반칙이야. DJ까지 해버리면. 아 나중에 또 이제 좋은 합으로 예 DJ 한번 하셔야죠. 아, 불러만 주신다면 제깍 달려가겠습니다. 아 몬스타엑스의 뭐 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희 씨도 꼭 라디오 DJ로 만나길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넘사벽 퍼포먼스로 이번에도 무대를 제대로 찢은 더보이즈가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더보이즈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곡은 음악방송에서 1위를 이미 찍었고요. 예, 그때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 네, 영훈 씨하고 뉴 씨가 나와서 1위 공약으로 이제 날개를 달고 뭐 이제 퍼포먼스 한번 해보고 맞아요. 싶다 이런 멘트 우리 나눴었는데 네네. 우리 크래비티도 1위 공약 혹시 두 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1위 하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요? 네. 사실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전에 약간 잘못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복근 공개? 맞아요. 아, 나 근데 그거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복근 공개를 하겠다 해서 그때 1위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힝 속았지? 그 문구가 공개된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제가 조금 막 이렇게 6개의 복근이 예. 잘 보인다면은 네네. 조금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민희 씨가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내가 있어야 보여주지. 있으면 내가 보여주지. 없어서 못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안 했는데 작년에 제가 공연 영상이랑 뭐 이런 보니까 팬콘도 보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때 막 생긴 거예요? 연습하느라고? 그때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고 아~ 운동도 좀 했긴 했는데 아~ 이제 저만 보면 재미 없으니까 예. 제배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 예, 예. 그래서 멤버 아홉 명이 다 같이 보면 어떨까? 아, 아니야 그러지 마. 입이 문제예요. 아 그러지 아니, 마. 너무 반칙이야. 잘생긴 그래. 것도 반칙인데. 아니 어떻게 1위 공약 이번에도 민희 씨 복근 공개 한번 가요? 하지 마요. 전 러비티한테 굳이 미니 형 배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아 이미 성민 씨는 봤어요. 네, 굳이 야, 싶어요. 아, 굳이? 네. 아 그러면 다른 1위 공약을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멤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한번 네네. 좋은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귀여운 머리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이번에 루피 있죠, 루피. 어, 네. 맞아. 그런 캐릭터 느낌으로 뭐 하나 또 캐릭터 살려주세요. 그 루비 말고 있으면. 그 루피 같은. 네, 어, 루피. 루피. 네, 그거 환영합니다. 네. 손을 이리저리로 쭉쭉 뻗어주세요. 원조 칼군무돌 애프터스쿨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스쿨 티바 듣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크래비티의 성민, 미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크래비티 러브게임 혹은 크래비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오 완벽해요. 예! 완벽해. 네, 본인들만의 주태가 있는 그룹입니다.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글로벌 아이돌 스트레이키즈가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맥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안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역시 저 이거 커버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하고 나서 또 잊어버릴 법도 한데 다 그 기억이 나요? 또 너무 명곡이라 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어. 그런 안무이기 때문에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했었잖아요. 커버 사실 뭐 핫도 하고 핫. 네. 그죠 많이 했었죠.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허그. 아 허그. 근데 허그 그 무대 너무 좋았어요. 아, 그걸 아시네요. 네, 그거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그 무대 뒤에 그림이랑 그 레드랑 뭐 약간 보랏빛이랑 이 무대 자체 너무 예뻤고 두 분의 보컬이 정말 빛났습니다. 네, 혹시 허그 뭐 연습할 때 비하인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또 우리 황금 네. 요새 떠오르는 예. 저희 크래비티 안에 보컬 예. 보석 이거든요. 진짜 보컬 보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민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신다면 네. 색다름을 느끼실 수 있죠. 색다름. 아, 색다름. 성민 씨 제가 그 마지막 첫사랑 그거 형준 씨하고 커버한. 어 맞아요. 그거 마지막 진짜 커버했어요.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곡을 좋아하기도 했고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뭐 혹시 연습할 때 비하인드 이런 거 있어요? 허그요 아니면? 뭐 두 개 다요. 아, 허그는 저희가. Y2K 컨셉을 맞춰가지고 네. 일부러 약간 보컬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멤버들로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보컬 멤버 네. 제가 이걸 하면서 미리 컴백 스포 안무를 어, 스포를 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예. 되게 웃으면서 연습했던 네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미리 한 수를 더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보석 같은 보컬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부탁을 하면 좋을까요? 허그가 더 좋을까요? 네, 허그. 허그 지금 가사 기억나나요? 자, 음악 저희가 살짝 내려드릴게요. 예. 아, 우리 러비티를 위해서 예, 한 두 소절만 어느 파트 하실 거예요? 이게 또 사인이 맞아야 되니까요. 벌스부터 침대 고양이 쭉 이어서 어, 침대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채우고 싶어. 와! 자 이번에 성민 씨 가겠습니다. 네. 5, 6, 7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와! 네, 러비치 잘 들었죠. 아니, 이 노래가 왜 허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안아주고 싶네요. 정말 아, 진짜 안긴 것 같은 느낌이 와. 듭니다. 예, 너무 멋진 예 보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원석이 가득한 그룹이었죠. 제국의 아이들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메인보컬 동준씨가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미니씨가 또 팀내 유일하게 빛나는 보컬로 우리 복면가왕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인형 했었고 부포유 맞아요, 맞아요. 했었죠. 우와,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 준비는 어떤 곡들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3라운드까지는 이제 갈지 못할 것 같았고. 마음을 많이 비우셨네. 그러니까 비워놨었네요. 네. 이 세상에 고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먹고 네. 갔었는데 3라운드 때는 이제 오래된 노래라고 네.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전혀 예 그걸 할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오래된 노래. 네. 아 또 준비한 거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노래를 제가 인형은 모르는 노래였어가지고 네. 조금 힘들긴 했는데 아. 여러 개를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선택받은 아. 게 Good For You에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는 불러봤던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오래된 노래 가사 기억나는 부분 있어요, 민 씨? 뭐 살짝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도 음악도 살짝 내려드릴게요. 아,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네, 5, 6, 7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행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런 노래였어요. 캐스팅하겠습니다. 아, 우리 판정단님들 아쉽겠네. 아쉽겠어. 버석을 놓쳤네. 아 근데 오디션 경연에는 사실 이 곡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바꿀까 했는데 투포유보다 이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목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때... 오늘은 컨디션 진짜 날라다니네요. 괜찮네요 오늘. 괜찮네요. 괜찮네요 오늘. 아 오늘 괜찮았습니까? 평가 좋았어요. 네네네. 아 여기에 이제 광희 씨가 많은 예능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밈 뭐 요즘 영상 이런 거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크래비티 멤버 중에는 밈 이런 영상에 강한 멤버 누가 있습니까? 또 크래비티 이제 태영 네. 군이 강해요. 굉장히 이제 밈 쪽에는 빠삭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두 분은 어떻게 순위가 상위권 쪽입니까? 하위권 쪽입니까? 저는 꼴등이라고 해도 저희가 약간 최하위권이에요. 아, 두 분이 잘 몰라. 그러면 최하위권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성민이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줬어요? 알아요? 아 그건 알아요. 그럼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미니 성민은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줬었어요?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네. 이거, 네 요거 OMG 요거 보고 싶었습니다. 아 요즘 금인도 있다던데요? 네네 뭐 있어요? 오늘 비 온다던데 네. 크래비티 그루비 Feel so groovy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룹이 아 좋은데요? 아, 봄비가 올 수도 있기 좋아요, 때문에 좋아요. 괜찮... 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봄비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하위권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이런 밈이 좀 신선했다. 뭐 우리한테 알려주고 갈 거 있어요? 하필 저희 둘이. 아무래도 저희 크래비티 그룹이 네. 포인트 안무를.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챌린지로 이제 많은 우리 연예인들하고도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맞아요. 챌린지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것도 그렇고 예, 휘파람 챌린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매워한 매력이 한가득한 그룹입니다. K-POP 영웅 NCT 127이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NCT 127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씨가 NCT 127 재현 씨 만나고 싶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데뷔 초반에 네. 그 인기가요 MC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죠. 네. 그때 이제 한번 뵀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요. 원래 그때 민혁이 형이 네. 인사 시켜주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MC였으니까. 제가 괜찮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팬이라서요. 네. 네, 혹시 재현 씨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네? 그냥 네. 아,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오, 감사하다고. 네. 저는 살면서 성민이가 그렇게 곤란해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지금도 살짝 아~ 뭐 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질문. 네. 우리 재현 씨 찐 팬입니다. 아, 그 재현 씨 뭐 영상이라든지 춤추고 하는 거 많이 보셨겠네요 그러면. 네네 많이 봤죠. 네네. 노래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재현 씨는 뭐 노래한 영상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 검색하시면 또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성민 씨도 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네네네. 거죠. 예. 이번에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 그 NCT 127이 네. 올해 2월 달에 우리 크래비티도 팬콘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대를 했는데 가장 좋았던 거 뭐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저희가 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함성 금지가 풀리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아, 그 전에는 박수. 박수만. 그렇네요. 박수를 칠 때에 콘서트를 했을 때는 예. 되게 소리를 못 질러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 할 때는 진짜 마음껏 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약간 또 하고 싶다. 예. 이틀밖에 안 했거든요. 예. 아, 4일 하고 싶다. 예. 4일은 그런 생각을 4일 해야죠. 왜냐면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모던 러비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성민 씨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되게 아예 안 보여드렸던 네. 무대를 새로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Flip the Frame이라고 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엄청 뿌듯했어요. 오프닝이 제일 기억에 네. 그렇죠. 오프닝이 사실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네. 이번에 최애 곡 어떤 곡입니까? 이번 앨범에. 이번 앨범 최애 네. 곡은 아무래도 저희 타이틀이지 않을까. 아~ 타이틀곡 제외하고 하나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타이틀곡은 뭐 원래 타이틀이니까. 그러면 저는 Fly라는 곡이랑 Fly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원래 좀 밝은 곡을. 네 저는 밝은 노래 좋아합니다. 네네. 아 Fly. 근데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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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민희 씨는 최애곡 타이틀곡 제외하고. 저도 정말 다 좋지만 네. 이번에 우빈이 형이 작사 작곡에 네. 참여를 네네. 했어요. 네. 또 이렇게 밤낮을 새가면서 네. 아, 밤낮을 가려가면서 네. 이렇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네네. Light the Way. 아, 우빈 씨 곡을 불러보니까 좀 느낌이 달랐나요? 다른 아, 프로듀서들보다? 그때 힘들었어요. 완전 아,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아 왜요 왜요?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줬나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본인 노래이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앨범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이번에 되게 가장 힘든 녹음이 아니었나. Light the Way가 다시 불러보라고도 계속 이렇게. 그렇죠, 전한 같은 데를 한 네. 100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우빈 씨 대단하시네. 아니야 예전에 호시 씨도 한 100번쯤 불렀다고 했어요. 레프트 라이트 할 때 예, 100번쯤 했다 했어요. 근데 원래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성민 씨는 아니 우리 보석 같은 막내인데 보컬인데 어떻게 우빈 형이 자꾸 어려운 파트를 막 스킬을 막 부려야 되는 그런 네. 파트를 줘가지고 저서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또 디렉 봐줄 때 되게 다정하게 네. 잘 해줘가지고 네. 좋았어요. 아니 우빈 씨는 사실 본인 보컬이면 그 기교 있는 분은 본인이 불러야지 그 파트를. 성민 그러니까 씨한테 넘겼어. 우리 막내한테 어쩌라고. 성민이한테 시키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치 이거 아니 약간 저를 자꾸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아까 마음이 힘들었네. 네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 사실 우빈 씨 정도 보컬 되면 본인이 그 해줘야 되거든요. 형이기도 하고. 네. 또 성민이가 노래를 네. 잘하기 때문에 성민이를 네. 믿고 맡긴 게 아닌가. 아 그렇네. 아 여러분 아, 이번에 뭐 앨범 수록곡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우리 팀 예 우리 메인 보컬 예 우빈 씨가 만든 Light the Way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네, 거절 못하게 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아홉 분이죠. 투둥이 트와이스가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트와이스 Yes or Yes 흐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이번에 전원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트와이스의 Yes or Yes 우리 크래비티 멤버 중에 항상 뭐 부탁하면 거절 잘 못하는 예스만 외치는 멤버 한 분만 꼽으라면 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앨런이 형? 네. 거절이 잘 안 네. 돼요.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앨런이 형이 되게 예스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민희 씨 보기에는 우빈이 형이 네. 예스맨 아닌가? 우빈이 형이 이제 요리도 되게 잘해요. 예. 제가 항상 뭘 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괜히 한번 아... 민희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고 해주는 편이에요. 츤데레예요. 츤데레. 거절을 못하는구나. 근데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민희씨 마음을 울렸던 음식은 뭐예요? 진짜 고를 수 없긴 한데 맛있었던 거 전에 한번 버터 간장 계란 볶음밥? 우와. 그거는 판매도 할 만큼 맛있잖아요. 왜냐면 간장 버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로. 진짜로 그거를 저는 약간 노멀한 간장 계란밥을 사실 네. 말했던 건데 네. 막 완전 어디서 파는 것처럼 막 만들어서 해주시더라고요. 맛있었겠다. 저번에 수능 보러 갈 때도 우빈 씨가 도시락을 네네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곡도 쓰는 사람들이 음식도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슷한 봐요. 게 네. 있나 봐요. 그쵸. 만능입니다. 네. 예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얘기 나서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뭐 꽂힌 거. 저는 요새 네. 막 돼지 막창에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돼지 막창이 디테일해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돼지 막창은 대구 쪽이 유명한데 맞아요. 본인은 순천 맞아요. 이죠 순천 와. 쪽에는 그런 거 없나요? 이제 순천에서 네. 특산물이요? 아니 뭐 고기 돼지 막창이 뭐 유명하다던가 뭐 고기가 안 유명하죠 거기는. 아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네. 사실 제가 막 입맛이 비싸진 않아서 뭐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네. 있어요. 순천은 뭐 아 그러니까 고기 돼지 막창은 순천은 순천만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 생태. 그래 그렇네. 아 저 돼지 막창에 꽂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맛있겠다. 거의 근데 가서 구워 먹어야 맛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요새... 집에서 하면 맛이 없어요. 지금 활동기라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 우리 소식자 성민 씨는 뭐에 꽂혀 있습니까? 저는 요새 훠궈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훠궈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를 먹을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러면 매운 맛도 좀 즐겨 먹나요? 네, 저 매운 것도 좋아하고 네. 특히 이 훠궈는 얼얼한 맛을 또 즐길 수가 맞아, 있잖아요. 혀. 맞아. 그걸 또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훠궈 어쩔 때 먹고 싶을 때 있어요. 네. 근데 누나 먹어도 소연 씨는 세 개 먹고 끝났잖아요. 저 그냥 세네 개 먹으면 끝입니다. 아, 같이 밥 먹기 좋은 선배님. 아, 그렇죠. 저랑 샤브샤브 먹었는데 네. 제가 볶음밥까지 혼자 다 먹은 적이 있어요. 와, 다 넘겨주죠. 네, 너무 네. 행복했어요 그날.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럼요.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해체할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농담까지 하는 슈퍼 개그 그룹 슈퍼주니어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쏘리 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이제 길거리 캐스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우리 성민 씨가 중학생 때 길거리 캐스팅 맞죠? 네, 저도 맞습니다. 아,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명함 받은 거예요? 네, 그때 학교가 끝나고 네. 정문으로 제가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정문? 네, 캐스팅 매니저님께서 아. 명함 주시면서 야. 그러면 그때는 뭐 보컬 들어보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네, 저는 그때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했던 건데 에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에이. 데뷔까지 야. 그러면 보컬은 연습해서 지금의 보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타고 났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딱히 배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방과 후에서 막 성악 방과 후 이런 거 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원래 근데 이제 회사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좋아지죠. 네, 좋아지는 거. 넘사벽이네요. 그러면 그때 명함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때요? 예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오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저희 동생이 정말 예쁘게 생겨가지고 명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 나도 봤네? 이래가지고 약간 아마 별거 없네. 나도 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아 인생의 또 짜릿한 경험 중에 네네. 하나가 또 이런 경험이 아닐까. 저는 정문 앞에 누가 왔다 그래서 스무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도 뭘 안 주더라고요. 상문고요? 상문고라고 정모 있는 우리 크래비티 멤버 정모 있는 아시는데 정확하게 아시네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이어드려요. 모두 우릴 쳐다봐. 연차가 쌓일수록 팀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팀이죠. 13명의 개성이 뚜렷한 세븐틴이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핫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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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오늘 저하고 첫 만남이었고 두 분의 케미로도 처음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너무 따뜻한 곳이네요. 따뜻했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못한 얘기 있으면 이제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못한 얘기 우빈이 형 나 라이터웨이 얘기했다. 여기 우빈 씨의 또 약간의 그게 있었네. 맛있는 요리 해줘야겠네요. 우빈 근데 라이터웨이는 한 번씩 언급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성민 씨.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룹이 한 번씩 들어주시고 컴백 무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엔딩 요정 모습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입니다. 러비티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네, 둘, 셋. 러비티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